쪽파로만 파전을 구우시나요? 역발상이 중요합니다. 오늘은 대파로 맛있는 파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. 처음에 이렇게 파가 많이 들어와서 이걸로 뭘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파전을 한번 구워볼까? 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는데 너무나 맛있는 겁니다. 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잘 아시죠?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. 대파의 800g이 필요합니다. 대파 흰 부분 거의 없는 상태로 얻어서요. 네, 일단 잎으로만 오늘 전을 구워볼 겁니다. 깨끗이 3-4회 정도 씻은 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쫑쫑쫑 썰어줍니다. 홍고추 3개와 청양고추 6개를 쫑쫑쫑 썰어줍니다. 부침가루, 튀김가루, 물을 1:1:1 비율로 넣고 잘 섞어줍니다. 기름을 팬에 넉넉히 두르고요. 노릇노릇하게 구워내시면 맛있는 대파 파전이 완성됩니다.